라이라, 산춤에서 뭐 하려고 했다며. 아, 제가 산춤 만드는 게 되게 꿈이었거든요. 어제도 30주년 봤어요. 아, 진짜? 아, 그래요? 아니, 근데 네.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온 거예요? 아니에요. 진짜 교육을 안 했는데 자기가 할 얘기가 꼭 있다고. 아, 진짜? 네. 너무 웃기네. 유재석 삼촌 뭐 책 몇 번 읽었지? 정확히 29번. 재석이 오빠보다 재석이 오빠를 더 많이 하는 애예요. 아, 진짜요? 네. 그 집안 사정 뭐. 아. 자기소개를 직접 좀 해주실까요? 제가요? 네, 본인 소개하고 라엘 소개. 안녕하세요. 방송인 홍진경입니다.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네, 되죠. 네, 네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홍진경 딸 김라엘입니다. 예, 홍진경 딸 김라엘. 그렇게 하면 좀 먹히는 걸 알아요. 어디 가서도 안 물어보는데 홍진경 딸 김라엘. 이렇게 좀 인사를 하더라고요, 애가. 예. 지금 라엘 씨가 몇 학년이죠? 5학년이요. 벌써? 아, 맞아, 맞아. 아, 지호랑 동갑이에요. 아니, 이렇게 따님하고 방송을 한 게 거의 뭐 처음 아닙니까? 처음이에요. 그죠, 그죠? 네. 그러니까 네.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하나 하고 있는데 맞아, 맞아요. 그거 외에는 방송 출연하는 거 정말 처음이라서 저희도 오늘 되게 재밌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. 아니, 어. 벌써 마무리 인사하시고요. 예. 아니, 마무리라기보다 여기 분위기가 약간 예능 같지가 않고 약간 고품격이야. 아니. 이런 거 약간 느낌이. 아, 그래. 혹시 좀 꼭 좀 뭐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? 있는데 엄마가 화낼까 봐. 아, 그럼 약속하면 되죠. 화내기로. 화내기로 약속해 주세요. 그럼. 급발 진하지 마, 진짜 제발. 엄마 화 안 내. 엄마 그래도 화내는 사람 아니야. 방금 뭐야? 자연스럽게 해 방송은. 어버지 웃기는 거. 아니 웃기라는 게 아니라. 진짜 자연스러운 건 따님이 더 자연스러우세요. 제발 공부 양 조금만 줄여주고 과외도 조금만. 그런 얘기 하지 말랬지 방금. 아니. 좋은 얘기만 하랬잖아.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. 쉬는 시간이 왜 없어? 야, 너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. 아니, 저희가 아, 저기 라인 어머님 잠깐만. 아 잠깐만. 딸이가 멱살 한 번. 멱살. 홍진경 씨 잠깐만요. 또 이제 비슷한 또래에. 아, 진짜 바로 숙제 엄마 숙제 뭐야 그거 꺼내가지고 나 바로 2층 올라가. 그렇지 숙제 한단 말이야. 숙제 끝나고 뭐해? 밥 먹어. 밥 먹어. 밥 먹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. 아 여기서 서로. 그렇지. 밥 먹는 게 쉬는 게 아니라. 밥은 밥이고. 나는 밥 아니고. 아, 그래요? 그건 아니죠. 아, 그러니까 요런 걸 좀 맞춰가시면 되겠네요. 예, 예, 예. 알겠어요. 약간의 알겠습니다. 오해가 있었네요. 뭐 할 때가 라엘 양은 제일 행복해요? 하루 중에? 제일 행복할 때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. 놀 때. 그 다음에? 그리고 엄마가 숙제했으니까 이제 쉬라고 할 때. 좀 자라고 할 때. 아, 자라고 할 때?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언제 제일 이뻐 보여요? 언제 제일 이뻐 보이냐고요? 일단 없는데. 라엘 양이 이렇게 오늘 좀 나와서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반대로 좀 홍진경 씨는 꿈이 혹시 뭐였는지.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꿈이 없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심지어는 데뷔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슈퍼모델 대회에 나가서 모델이 된 거지 제가 모델이 되고 싶어서 대회에 나간 게 아니거든요. 아... 방송도 뭐 불러주시니까는 이렇게 뭐 했지만 꿈을 생각하는 게 한 40대 넘으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살아봐야겠다는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요.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그럼 홍진경 씨는 어떻게 좀 살아보고 싶으신지. 없는 거 아니지? 아니, 야, 옆 사람도 잡혀볼래? 없는 거 아니야. 근데 나는 이 생각을 다들 조금씩 다들 없는 거 아니야? 없는 거 아니야? 하고 있는데 그걸 대표로 라인이가 없는 거 아니야? 와, 혹시 TV를 보셨다면 TV가 고장났나? 야, 아닙니다. 그냥 홍진경 씨가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아 그렇죠. 아, 본인의 꿈 얘기니까 지금 이제 40대인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생각도 매일 달라요. 낮잠 한숨 자고 나면 또 바뀌고. 아니 근데 좀 저는 이제 뭔가 보인다고 했잖아요. 예예. 저희가 아니
지금 예, 예. 보인다고 하셔서 저희가 여쭤봤는데 예. 좀 가벼워지려고 노력해요. 가벼워지려고? 가볍게 살고 싶어요. 웃긴 얘기는 아닌데 가볍게 뭐 재산, 물건 이런 걸로부터 하루하루 좀 가벼워지고 싶어요. 주식을 왜 해요? 누나 저보고 주식 하라면서요. 아, 제가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예. 뭐 마무리를 조금 이제 뭐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예. 하나만 더 물어봐도 해보세요. 예.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홍진경 씨가 예전에 했던 인터뷰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요. 네네.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냐는 질문에 네네. 나이가 들어서도 개치비처럼 사랑하고 싶고 모스크바 신사처럼 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. 이게 무슨? 뭔지 모르겠어요. 진짜 너무 죄송한데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시죠?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모스크바 신사처럼 더 어린아이 이게 나이가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좀 못됐네.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게 멸시하고 나는 참 그렇다. 유키즈 팀 좋게 봤는데 다들 참 짓궂네. 아 너무 많이 웃었어요. 진짜 오랜만에 또 이영민 씨 이후에 그 좀 눈물 흘리고 지금 웃었던 편이 오늘 두 분 나온 편인데 사실 공부 유튜브이긴 한데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공부 준비 영상이 더 이렇게 좀 인기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막상 공부를 하려고 촬영팀들이 이렇게 오면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. 최대한 하여튼 미룰 수 있을 만큼은 미루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. 진짜로.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공감해. 책상 정리를 갑자기 막 하게 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호치킷도 필요하고 집게도 필요하고 그렇지 그렇지 각도기 필요하고 각도기가 없으면 안 돼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야. 그러면 그걸 사러 이제 문방구로 나가. 그렇죠.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쇼핑하고 나면 또 갑자기 너무 막 배가 고파. 배가 고파. 그럼 또 수제비 한 그릇 먹고 나면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네. 또 갑자기 서울대생들은 어떻게 공부하죠? 궁금해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또 서울대 한번 가보는 거야. 지하철 타고. 분위기 봐야죠. 예. 서울대까지 갔어요. 네. 서울대생 많아서 인터뷰 좀 해서 유퀴즈처럼. 유전적인 것도 좀 있나요? 생명과학을 전공한 바로서는 네. 그렇게 사람 간의 DNA가 네.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. 다르지 않아요? 네. 진짜 엉덩이 싸움이다.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부모님은 어떠셨어요? 네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압박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애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슬라임이요. 이제 해지려면은 해야 되잖아요. 어떻게든 미룰 게 없어. 없지 이제 네. 미룰 만큼 미뤘으니까. 미룰 만큼 미룰. 네. 그럴 때는 이제 또 제작진도 집에 가서 쉬어야 되니까 네. 집에 보내고 저도 이제 또 집에 가고 약간 이런 지금 스케줄로 가다 보니까 막상 공부 채널인데 공부 배우는 씬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아 근데 네. 너무 인간적이라서 많은 네.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. 내 마음 같으니까. 네네네. 네, 네. 아니 근데 이게 저 그 유튜브에 이제 라엘 양하고 이제 함께 나오면서 화제가 좀 됐는데 네, 네. 라엘이도 혼자 공부하는 거 찍을 때 문구점에서 1시간 30분 쇼핑을 했다고요.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날 서울대를 갔잖아요. 갔는데 그 서울대생이랑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다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. 맞아. 한 명도 없어요. 진짜 아무도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.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. 맞아. 아 그러면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? 아니야. 그래서 제가 하루를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맡겨본 거예요. 패턴이 나랑 똑같더라고. 유전자야 엄마 그거. 저 진짜 놀랐어요. 그걸 보면서 엄마 안녕. 아 라라 열심히. 라엘아 지금 뭐하는 거야? 이제 쓰는 거야. 우와. 아. 예쁘다. 근데 우리 20분도 안 했는데. 맞을 수 없어요. 아 엄마한테는 뭐라고 해줄까? 공부 좀 했다 그러세요. 몇 분 정도 했다? 30분? 그렇구나. 네. 이제 밥을 좀 먹을까 해서. 다 먹었네? 샤프를 사는데 샤프가 이거 샤프네. 나 이제 공부는 20분밖에 안 하고. 네. 쇼핑을 거의 2시간 하네. 아 할 거예요, 근데. 할 거야? 언젠가.
아니 최근에 그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어떤 노래를 만들었습니까? 천재가 되자. 천재가 되자. 이게 좀 어떤 노래인지. 예. 라엘 양이 직접. 직접. 예. 쓴 노래입니다. 학교 숙제로 가사만 쓴 거고. 그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? 천재가 되자. 천재가 되자. 한 세상 태어나서 꼬이지만 하냐. 꼬이지만 하려고 이 세상 태어났냐. 천재가 되자 되자. 천재가 되자. 천재가 되자 되자. 천재가 되자. 낳아주신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천재가 되자 되자. 천재가 되자. 천재가 되자. 천재. 그 제가 죄송한데 라엘이가 그 학업 스트레스가 좀 많은 노래인데 한 세상 태어나서 꼴찌만 아니야. 아, 왜 저런 그 예, 가사를 좀 쓰셨는지. 제가 12년 살면서 한 번도 딱 1초만이라도 천재가 된 적이 없는데 딱 0.1초라도 천재가 돼보고 싶어서 썼어요. 내가 천재가 돼서 진짜 부모님이 좀 얘기하신 대로 바라는 대로 이걸 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? 지도 힘들었구나. 지금은 아직 지도 내색은 안 하지만 학교에서 맞아. 많이 힘들구나. 그런 거 좀 느꼈어요. 예. 누가 꼴찌라고 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럼, 그럼. 사실 꼴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? 그건 아니죠. 우리 라엘 양도 지금부터 뭐 공부 또 열심히 또 취미를 갖고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또 라엘 양도 예. 아니 그러면 라엘 양은 꿈이 혹시 뭐예요? 꿈은 딱히 없어요. 아 그래도 없어요? 아 근데 좋아. 지금 없어도 돼요. 뭐 지금 뭐 꿈 가진 뭐해. 또 이러다가 또 알아요. 맞아요. 방송 쪽에 엄청난 또 두각을 나타내서 방송 아니면 어머님처럼 우리 진경 씨처럼 또 모델. 그렇죠. 예? 아 그건 아니에요? 어 왜요? 저 엄마 슈퍼 모델 대회 그거를 봤는데 이상해요. 뭐가요? 외모가 외모하고 옷 자체가 이상해. 참가번호 7번 홍진경 양. 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네 말괄량이 아가씨. 엄마 그거 알죠? 홍진경 씨가 그 혼자서 그 유학도 가고. 네네. 예. 엄마 너무 멋있지 않아요? 난 진짜 홍진경 씨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 그래요? 혼자 나올 거 같아. 너무 피곤하다. 나도 피곤하다. 너무 피곤해. 지금 라일이가 유소년 스키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. 아 그렇구나. 네. 운동 쪽을 좀 좋아하더라고요. 뭐 아무튼 그래서 운동 쪽으로 한번 좀 시켜보자 해서. 운동은 공부는 아닌 것 같고. 이런 못난 얘기를 하니까 네가 네 인생의 한계를 긋는 거야, 라엘아. 아니, 그러라고 아니, 엄마가 이렇게 피타박스를 만들었지? 힘들게 이렇게 피타박스를 내가 왜 배워? 진경 씨.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. 조금만. 아까는, 네. 네. 예. 예. 죄송합니다. 또 우리도 그렇지만, 예. 못난 얘기할 때 알죠? 네, 알죠, 알죠. 예. 엄마도 그래서, 이렇게 카메라 꺼지면 급발진으로. 네. 아니, 근데 그게, 근데 삼촌이 대변을 하자면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. 엄마가 참 그, 뭐, 우리 그 주변 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정이 많아요. 너무 많아요. 여유 있지 않은 분들을 좀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. 진짜로. 예. 뭐하니? 아니, 애랑 같이 나오니까 되게 피곤해. 나도 피곤하거든. 너무 피곤해. 갑자기 알지. 너무 피곤해. 충분히 알아요. 오늘 뭐 끝으로 어머님께 고마운 마음도 많이 있잖아요. 네, 네. 그 고마운 마음을 좀 혹시 우리 엄마에게 좀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일단 제일 고마웠던 거는 저희를 키워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해줄 건 해줘가지고 고맙고.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. 아니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인생, 해줄 거는 해줄게. 인생 뭐? 아, 의식 주는 조사. 그만해 1절만 해. 아니 뭐 왜 그래 진짜. 앉아 있어. 아니 지금 계속 앉아 있었어. 근데 진짜 앉아 있었어요. 한 번도 뜬 적이 없어 자리에. 홍진경 씨에게 우리 라엘이는 어떤 딸입니까? 너무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.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진짜 고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갖게 된 딸이라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소중하고 예쁜 딸이죠.
아, 엄마, 저 라이디예요.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세요. 돈 많이 벌어서 예쁜 거 사주시고요. 저도 어른 되면 엄마한테 지금까지 받았던 거 모두 다 줄 순 없지만 그래도 집은 드릴게요, 엄마. 정말 감사합니다.